이번 서브는 횡회전 서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횡회전 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커트 서브에서 커트 반, 회전 반 짧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이런 느낌. 자, 모션이 똑같죠? 하지만, 자, 치고, 이제, 임팩트 순간에, 자, 모션 들어가고, 들어오면서, 내 배 쪽으로 붙인 다음에, 자, 볼의 방향을 보면, 내 배 쪽으로, 안쪽으로 붙여서, 마치고 모션이 들어가야 되는데, 솔직히, 지금과 같이 이제, 커트 반 회전 반이니까, 투바운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, 약간 배꼽 위쪽 명치 부분에서 볼을 맞춥니다. 그러면 볼이 내 라켓의 내 엄지손가락 밑에 정도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. 자, 모션 들어가고요. 이런 느낌으로. 예. 내가 이 서브를 지금과 같이 미들 정도 넣으면은 이렇게 투바운드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뭐 리시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득점까지 하고 싶다. 그럼 완전하게 사이드로 대각선 방향으로 뺄 수도 있겠죠. 자, 보세요. 자, 회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도 맞는 순간에 하완이 들어가면서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들어가겠죠. 자,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자, 모션 하나, 둘, 탁 맞추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와준다는 거. 그러면 상대방이 이게 훅이야? YG 같은데? 약간 이런 혼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잡고요. 모션은 다 똑같습니다. 커트 서브이든 뭐 횡회전 서브이든 지금 서브는 횡회전 투바운드. 뭔가 맞을 때 두껍게 맞으면 이렇게 원바운드밖에 안 돼요. 하지만 그래도 강력하다는 거. 볼 토스를 조금은 높게 해주셔야 내 모션을 확실하게 3단 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뭐 여기서 토스를 짧게 했다 그러면은 막 내가 이 모션을 빨리 해야 되겠죠. 좀 더 우아하게 좀 여유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하게 토스를 해준 다음에 서브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느낌으로.